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은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일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. 이번 챌린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이세진 의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통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이세진 의장은 다음 일레이 참여자로 전창걸 울진군수와 김진욱 울진소방서장, 김경열 NH농협은행 울진군 지부장을 지명하였습니다.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. Olgin Media Network Channel.